인적 없는 골목길에서 벽화를 그리고 있는 한 사내. 그런데 불쑥 끼어든 취객이 작품에 불쾌한 마침표를 찍는데요. 네,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 이거 경범죄라고. 그리면 안 된다고. 다음부터 하지 마. 무상방뇨는 경범죄 아니냐? 뭔 말? 어디서 반말이야, 이씨. 경찰? 놀랍게도 상대의 정체를 간파합니다. 강력사건만 중요하고 왜 실종사건을 안 중요하게 생각하냐고요. 미치도록 범인을 잡고 싶었던 어느 강력계 형사. 그래서 그렇게 열심인 거야? 실종된 애들 찾으면 이 동생이 살아 돌아올까 봐. 그의 앞에 신비한 능력을 가진 한 사내가 나타나니 도대체 뭐야? 이것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일까요? 3년 전 영화 평행이론을 선보였던 권오용 감독이 다시 한번 초자연적인 미스터리에 도전합니다. 이미 현실에서도 범죄수사에 활용된 바 있다는 사이코메트리라는 초능력. 거기에 상남자 김강우와 혼미남 배우 김범이 카리스마 대격돌을 예고하니 그 카운트다운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소녀의 실종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김성, 사연들 좀 하고! 사인은 부검한 후에 정확히 나올 것 같고요. 사후에 장시간 얼어 있었습니다. 실종과 함께 부모의 애간장을 녹였던 어린 소녀는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빨리 모셔놔, 빨리. 그 안타까운 결과에 유독 괴로워하는 이 형사의 이름은 춘동. 그날 밤 춘동은 사건 현장을 다시 TV로 보게 되는데 이 풍경이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기시감의 정체는 며칠 전에 벽화. 놀랍게도 거기엔 범행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나 행복 아이씨 진짜 모르겠다. 유독 풀리지 않는 하나의 단서. 그런데 행복 찾으면서 왜 그리 욕을 해요? 엄마 집에 가. 네. 오. 어라? 아이의 도움으로 춘동은 곧바로 그곳에 발을 내딛는데 막 쏟아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실종 소녀의 유품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를 덮친 불의의 습격. 범인이 틀림없습니다. 허나 결정적인 일격에 그만 눈앞에서 놈을 놓치고 마니. 그걸 어떻게 사건의 열쇠는 문제의 벽화. 아 그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 자주 사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에? 그러고 보니 그 눈매 잘생기고 코도 이렇게 반듯하니. 주소 있죠. 그리하여 춘동은 마침내 그 길거리 화가의 집을 찾아냅니다. 나 기억나냐? 너 성방뇨? 그 그림들 어떻게 그렸어? 말이 그냥 그렸어. 상상해서. 처음엔 모든 걸 잡아떼는 이 사내. 그런데 그와 손이 마주친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인 거야? 실종된 애들 찾으면 네 동생이 살아 돌아올까 봐? 이름 귀엽네. 기동이.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보는 사내의 말에 혼비백산한 건 오히려 춘동이었죠. 그날 이후 춘동은 수소문 끝에 이 김준이라는 사내의 동창생을 찾아내고 다시는 내 눈앞에서요 애들 잃을 수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선 김준이 대체 뭘 알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애들 구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두드러졌다는 그의 남다른 능력에 대해 듣게 되니 손에 닿은 사람이나 사물의 과거를 볼 수 있다는 것. 오줌 싸게. 뭐? 부산에서 중학교 다녔네. 바지에 오줌 싸서 3년 내내 왕따 당하고. 더 말해줘. 이 특별한 능력 탓에 오히려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왔던 것이지요. 이미 그의 능력을 실감했던 춘동은 다시 준을 찾아오는데. 야, 우리 이제 부닥거리 좀 그만하고 얘기 좀 해보자 편하게. 할 얘기 없으니까 꺼져. 여전히 냉담하기만 한 이 남자. 근데 그때 한 무리의 사내들이 나타나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니. 야 이거 나갈 때 나갔으면 이런 일 없잖아. 준이 사는 옥탑방을 철거하겠다는 것. 이 양만 찍으면 서로 편해진다니까. 그렇게 궁지에 몰린 순간. 당신 뭐야? 나? 얘 형인데? 에? 자신을 괴물로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위해 싸워주는 사람을 난생 처음 만난 준. 아, 야, 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날 이후 춘동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그리고 그의 수사를 돕기 시작하는데 웃음소리 같은 게 들려. 그리고 공이 있어. 알록달록한 공. 분석해본 결과 아이의 옷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성분이 어디서 검출된 것이냐? 놀이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고무공에서 검출된 겁니다. 이제 춘동은 준이 본 유품의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추리를 내놓고 그동안의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볼 때 이 업소용 대형 냉장고를 소유하고 있고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것은 아무래도 어린이집이겠죠. 답보 상태였던 수사도 마침내 급물살을 타게 되니 여기서 영화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진짜 확실합니다. 영화에서 초능력이란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소재죠. 허나 그 능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던 기존의 캐릭터들과 달리 이 작품의 김준에게 초능력은 숨기고 싶은 비밀이자 마치 형벌에 가깝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남다른 능력을 가진 자의 고통스러운 내면을 보여줌으로써 영화는 허황된 설정을 넘어서 한층 사실적인 드라마로 완성됐습니다. 한편 춘동과 준이 협조관계를 넘어 인간적으로도 친밀해져가는 사이 말해봐. 그 모든 정보 어떻게 다 한 거니? 여론에 밀려 다급해진 경찰 상부에서는 춘동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약속해. 절대로 나 찾지 마. 누구한테 내 얘기도 하지 말고. 둘만의 비밀이어야 했던 준의 존재가 결국 알려지고 맙니다. 김준! 그리하여 마침내 사부! 어쩔 수 없어 임마. 네가 더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줘야 여기서 나갈 수가 있어.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닫아버린 준. 만져봐. 뭘? 나한테 보여줬던 거 있잖아 임마. 내가 뭘 보여줬는데? 그래, 뭘 보여줄까? 간신히 다시금 참혹한 증거물들과 마주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거? 기다렸다는 듯이 준을 다그치는 경찰들. 준아, 너 방금 뭘 본 거냐? 보이긴 뭐가 보여. 멍청하게 그런 거에 속고. 그런데 그때 도대체 범행 현장을 어떻게 경찰보다 먼저 알게 됐냐? 내가 했으니까. 네. 가. 죽였으니까. 마압소사. 거짓말이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요? 모두를 경악하게 한 충격의 한마디. 과연 그는 스스로 고통을 짊어진 천사였을까요? 혹은 검은 손을 가진 악마였던 걸까요? 네가 거기 있었으니까. 영화 사이코메트리였습니다.